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1세트도 훌륭한 경기라고 보여줘서 D플러스 기아가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벌써 커뮤니티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분들은요 5대4 실제 9분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그냥 5대5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D플러스 기아가 DRX를 3대0으로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기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자 그래서 이제부터 또 서포터들이 뭔가 좀 해줘야겠죠? 시야도 끌어주고 이렇게 자 압박 넣어주면서 자 그 다음 상황을 바라봐주는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콜미 선수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미드를 한번 노려보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용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드 기점으로 와드를 잘 봐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루시드의 위치. 오, 오, 오. 그렇죠. 오, 오. 여기도 루시드를 몰랐었고. 초파 연계. 좀 자, 많이 맞는데요. 연계. 연계. 연계가 다시 한번 버블. 뒤 플러스 기아. 루시드의 위치를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프와 아니. HH가 서로를 의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루시드를 위해서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끌어들이는 연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풀배가 딱 6렙 타이밍이라서 만개. 아니 여기 전멸방기 사용하니까 필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래곤 선취. 앞서서와 비슷한 흐름.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드래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기가 꽤 네. 많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압박 넣어줍니다 타나토스. 그렇죠. 타나토스가 최근에 무력이면 무력 그리고 주도권을 와. 바탕으로 와. 정글 괴롭히는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와! 와.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루시드도 아니 이거 반칙. 와! 아! 타나토스 또 다시 그 자체 타나토스. 아, 만나면 사실 어제 경기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와. 똑같은 리플레이가 나왔고 또 다시 40모드 온 했어요. 아니 지금. 이런 플레이가 나오려면 최소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대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블루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용 전까지 연결! 그리고 다음 턴까지도! 2킬까지 가져왔고요! 당연히 뭐 들어 눕는 조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후반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유파 맞췄고 이렇게 되면 또 잡아요 또 잡아요! 아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서포치에! 밀어내기로 다음 들어왔다고! 와 그래도 콜미가 전반적인 무비 굉장히 좋았죠? 네 덕분에 그리고 바텀 바텀 이렇게 뜯으면 이거 진짜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리스타가 미드 쪽으로 로빙을 갔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가져가고 싶은데 여기서 혹시 랭크가 강신이 있어요? 자 강신이 있는데 남자 끌어오고 왔는지 납치 그 상태에 뭐 하겠죠? 이거 잡으면 하죠? 이거 강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싸우다가 조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살기 쉽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잡아내면서 반격과 매섭게 되는 농심입니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상황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팀입니다. 드래곤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 그 전에 이득도 받고 상대의 맹공을 한번 또 흘려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D플러스 기아가 좀 더 이득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줘! 와! 루시드! 루파가 안 맞았어요! 이러면 오히려 파이탈 루시드! 아니 파이탈! 하나도! 이게 덤브까지 위험한데요? 이렇게! 덤브까지 위험한데요? 잡아내면서 와 바이탈에! 야 캐리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요! 바이탈 더블 킬! 이거는 이제 클코 다 컸죠? 성장 다 했죠? 오, 농심이 이 전령을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네. 먼저 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D플러스 기아는 자 모여 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D플러스 기아는 무조건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계속 갑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싸움이 열리고 내렸습니다. 결단이 내렸어요. 이거 미드 공성의 활용을 해야 되는 전령이거든요. 아, 그래서 알리니코 연결레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HG 자 전투 볼까요? 전투 오제 알리스타한테 그리고 함께 화이트한테 반응했어요. 일단 다양한 반응을 했거든요. 왼쪽에서 딜 그리고 콜미까지 그리고 콜라운드 위기 원딜 그리고 딜 원딜 레이크네요. 레이크를 때렸죠. 이러면 오히려 대구도 와아 미아이 잘 끌고 가서 킬을 잡습니다. 킬을 잡는데요. 소울드 콜미 화이탈 아니 안돼 프룸 잡았는데요? 아니 화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갑니다. 조용히 들어갑니다. 라인 빅 들어갑니다. 일단 HH도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뒤에 조용히 들어가면서 한 명 서로 일로 와 그래서 이거 한 번 수각해 또 한 번 더 잡았고요. 또 한 번 더 풀메가 전멸까지 바라보면서 일단 살아갔고요. 요즘 심각한 피해를 봤는데요. 근데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많은 걸 가져갔는데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대박 쳤죠. 그렇죠. 흐름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투원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한타 때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드래곤을 D플러스 기아가 약간 오 일단 사이드 먼저 밀고 미드 붙이면서 그렇죠. 자 그 라이에서 또 측면에 있고 하지만 루시드 있습니다. 라이 자 오히려 용의 분도 발차기 루시드 루시드 네 루시드가 위험한데요. 와 받았어요. 골배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그리고 미드 타워가 또 위험한 상황이네요. 위쪽에서 신경죠 미드 타워 그리고 원딜 타워거든요. 밀었죠. 그러면 아니 운영이 진짜 이게 레이크 왔는데 일단 레이크 밟아버리면서 콜미가 막 주죠.
불속에서 비알 비알 타락할 수 없는 과정 캐릭터요. 와 농채민 스포츠 아카데미 스노우볼 잘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해서 네. 생각이 나는 게 시간은 농심의 편이거든요. 그렇죠. T 플러스 기아는 지금 당장 레넥톤, 니코, 리신 전성기 타이밍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신이 특별히 성장. 와! 와! 반응했어! 반응 좋아요. 반응. 와! 와! 또 뭘 번개 같은 정광석과 아니 미안 미안 먼저면서 가면 트리스나가 더블 더블 전선이 밀고 있어서 여기 전선이 합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럼 싸운다 미아이를 네. 도망가야 되고요. 도착합니다. 음파 맞았어요. 여기는 어차피 올 수 없으니까 플러스가 이러면 바론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20분이면 바론이라도 치겠는데 맞아요. 이게 10초가 좀 애매해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떴는데요. 농심이 좀 마음이 많이 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든든한 미아이를 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야를 뚫기도 쉬운 상황이고요. 자, 그라가스도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드래곤 가져갔고 트리스타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트리스타나가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용을 마무리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루시드가 이거는 바론을 먹기보다는 인생 네. 걸겠다라는 네. 판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리 가 있었고요. 풀배 위쪽 들어왔어. 그라가스 용의 문을 들어가면서 아주 밑에 만기가 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 만기는 카운터가 됐었어요. 당연히 뭐 드래곤을 챙기는 상황이었었고 아 좋습니다. 농심 드라가스를 먼저 물었었는데 일단 조심 바로 일단 양팀 다 컴플러가 없긴 해요. 예 체력 관리가 좀 안 되긴 한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투원딜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예. 나온다라는 판단인데 그래서 언제나 이 바론을 치다가 역사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꿀렘에 아니 꿀렘에 먹으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 강타가 없기 때문에 네. 스킬의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드라가스가 열심히 뛰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체력 빼주면서 체력 바로 킬을 챙겨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킬 나름 챙기긴 했고요! 직종 물감이 피했고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가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그치자! 일단 바론을 그래도 자야가 다행히 챙겼었고요. 그렇죠. 자. 사실 앞라인 싸움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원하는 싸움이고 그렇죠. 첫 원딜을 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본대 간 전투에서 싸움을 먼저 여는 장면이 나오면 100번 싸움은 귀신의 대부분 이길 것 같거든요. 콜미! 콜미 찾으러 가서 네, 드래곤 보였습니다. 드래곤을 챙긴 것 같고요. 마무리 지었고 자 이러면 3명은 챙겼습니다. 정렬한 다음. 타임 싸움은 농심이 더 좋은 구도입니다. 그렇죠. 투원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이고요. 레이커 솔직히 자 반응이 있습니다. 살기 쉽지 않아 보이고 우리 앞으로 대박 잡았어요. 자 이러면 잡았어요. 위쪽에서 일단 콜미도 살아있거든요. 콜미 그리고 미아일이 자 이 싸움에서 미아일 잡았어요. 미아일이 잘안 돼요. 큰한테 이거 나왔어요. 이거 기플레이 기플레이 결국에 이렇게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에이스 트리플킬까지 만들어내면서 경기 고치고 있습니다. 트리스타나 트리플킬 자야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투원딜인 거잖아요. 맞아요. 콜미가 끝까지 딜했죠. 아 그리고 정말 이 트리스타나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리신이 할 게 좀 많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깨지기 하나 만들잖아요. 필요하긴 하거든요. 헤드컷 이렇게 그래서 이어주고 자 리신 파이탈 또 받으겠어요. 또 받으겠어요. 와 하지만 그리고 레이온이 와서 데미지 부족! 와, 자야 지키는 거 보세요. 와, 자야 지키는 거 보세요. 자, 농심! 보호자 제기들의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에이스 만듭니다. 에이스 제대로 갚아주는 대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이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다! 서머의 팀은 우리다! 와, 그리고 바이탈의 자야가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실력이에요! 진짜 검사 같아요! 아니, 기계 같았습니다! 자동 입력되는 건가요? 와... 자, 결국 이렇게 스코어를 1대1로 맞춰주면서 두 번째 승리팀은 농심입니다! 제대! 이래서 결승 왔군요. 와. 이래서 결승에 가장 먼저 올라온 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매치업, 이 결승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흥미진진한 네.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우리 바이탈. 와, 이 선수. 일단 투원딜 체제 네. 완벽하게 소화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예. 반면 디플러스기아는 1세트 대비 스노우볼을 폭발적으로 굴리는 장면이 안 나왔죠. 오히려 스킬샷 미스나 교전대의 변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장면이 나오면서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급한, 다급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투 때 오히려 콜미와
바이탈이 진짜 보세요. 담았습니다. 데미지 보세요. 이야. 진짜 바이탈이 오그로는 다 끌고 콜미 프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데미지 딜레랑을 보여줬죠. 실제로 원래 자야가 어그로형 원딜이잖아요. 맞아요. 자야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런 저항의 비상. 그리고 상대방이 끌어들이고 빨아들이고 각이 나왔을 때 트리스타나가 뛰어들면서 이 콜미 선수의 캐리쇼 그리고 오자 선수 기록을 해버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트리스타나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도 초반에 스노우볼링 조합이었는데 전령 그리고 이용부터 오히려 상대에게 주게 되면서 좀 힘이 빠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용전 했었어야 되는데 용전에서 멈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농심 스포츠 아카데미가 반격을 여러 번 성공시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 입장에서 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젝트는 어느 정도 가져간 건 맞는데 포탑 공성 숫자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하나. 네. 그만큼 얼마나 수세에 몰렸었는지 나오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만큼 빠르게 계속 싸움을 열면서 교전 중심으로 이들을 분리해야 되는 조합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안 됐었고 어떤 수를 노리던 간에 야 점프로 그냥 가볍게 뒤로 빠지고 정의 비상으로 빠지고 안전하게 피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중심이었었는데요. 이번 경기 이처럼만 한다면 야 경기 또 우승 가능성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제리를 잘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투원딜이기 때문에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났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POG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 표 빼고 이 선수에게 모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POG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POG는요 바로 콜미입니다. 한 표 빼고 모두 콜미를 찍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불러줘 콜미. 그리고 해줘. 네. 콜미 해줍니다. DPM 1111 1111 와 1111 KDA 918 아 놀라운 수치.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믿어오는 그 갱을 흘려주면서 아군들 기회까지 만들어주는 장면까지 있었다 보니까 이 선수의 트리스타나는요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니코 리신 조합이었는데 트리스타나를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게 녹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 미드 쪽에서 정글 서포트의 매서운 공세를 흘려보낸 그 무밍도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또 하탄을 패배하면서 비벼지나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트리스타나 이미 철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득이야. 그렇습니다. 한타에서는 내가 있는데 한타를 해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종결자 느낌으로 나오면서 경기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났는데 이 뜨거운 여름 서머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겠죠. 스코어 1대1이 됐고요. 이어지는 경기에서 다시 한번 한 팀이 스코어를 앞서게 됩니다. 어떤 팀의 기세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